제49회 어버이날을 맞아 아름채 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 줌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택트 어버이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제2기 의왕시 미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위한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의왕복지대학의 제1기 신입생 입학식이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정 뉴스 구도합니다. 한 노인이 숨을 거두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바로 아프리카 속담에 있는 말입니다. 노인들의 경험과 경륜이 현재를 만든 것인 만큼 어르신들의 지혜의 말씀을 새기고 또 공경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어버이날이 있는 5월, 노인 공경의 마음을 되새기며 5월 2차 의왕시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5월 8일은 제49회째를 맞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의왕시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코로나 시국이니만큼 아름채 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 줌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택트 어버이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5월 6일에는 아름채 노인복지관, 5월 7일에는 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 각각 진행된 어버이날 행사에는 김상돈 시장과 윤미경 시의회 의장, 노인복지관 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이날 100명의 어르신들이 온라인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경로 효친의 미덕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는 청기 백기 게임 등의 건강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하와이 가상여행을 체험할 수 있는 건강 드림 투어라는 색다른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답답함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코로나 예방접종이 계획대로 진행 중인 만큼 내년 어버이날에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시에서는 어르신들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고령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아름채별관, 시니어클럽 건립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노인복지 분야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왕시에는 시민 중심의 새로운 의왕을 만들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위원회인데요. 이 의왕시 미래위원회가 어느덧 제2기 출범을 마쳤습니다. 미래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자문기구로 시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 모여 시정 현안에 대한 자문과 정책 제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5월 6일 제2기 의왕시 미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제1차 정기회의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계의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29명의 제2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경제 일자리, 도시개발, 보건복지, 교육문화, 안전환경의 5개 분과위원회에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들이 지금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김상돈 시장은 의왕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미래위원회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해주고 시의 밝은 청사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의왕복지대학인데요. 5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 의왕복지대학의 제1기 신입생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의왕복지대학은 사회기 교육 및 마을 의제 찾기부터 마을 복지계획 수립까지 6회기 등 총 10회기가 운영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부곡동과 오전동의 마을 복지계획을 지역 주민이 스스로 수립하게 됩니다. 이날 입학식에는 부곡 오전 캠퍼스 신입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1부에서는 학사 보고를 시작으로 입학선서, 입학증서 수여, 기념사, 그리고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고 2부에서는 움트다 오영식 대표의 마을복지계획 우수 사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마을 복지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더불어 시에서는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관내 기업의 구인구직 소식 및 문화 행사를 소개하는 의왕 알림이 시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년 테마 특강 빛나는 창업을 실시합니다. 만 19세에서 39세까지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강은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5월 17일까지입니다. 특강은 5월 18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시는 청년들께서는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또는 가정육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서비스는 영유아의 발달과 적응 상황을 점검하고 선별을 통한 검사 및 치료 연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접수받고 있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결과를 안내받고 선별 과정을 거쳐 검사와 치료 지원을 받는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서비스는 우리아이 심리지원, 시각장애인 안마 등이며 언어, 미술치료 및 안마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온라인 및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혹은 각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소식입니다. 일반 창고업을 하는 기업인 주식회사 천일 TLS에서 현장 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화장품 제조기업인 프로유 화장품에서 내용물 주인 및 박스 포장 종사자를 모집합니다. 통신장비 제조기업인 베스트 디지털에서 CCTV 생산 직원을 모집합니다. 육류식품 포장 처리 기업인 주식회사 한걸음에서 배송납품 직원을 모집합니다. 구인 내용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의왕 일자리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의 사랑을 무심코 잊곤 하는데요. 5월 8일 하루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